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를 다녀도 이 창세기 3장 거짓말장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진짜 문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야. 이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장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이 땅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 때문에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뭘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야. 아벨은 무엇을 했냐면요, 양을 치는 목동이를 했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농부라 그냥 야채, 과일들을 좋은 것들을 제단 위에다가 얹혀놓고 예배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 얼굴 좀 봐. 얼굴이 어때요? 뭔가 얼굴이 그냥 화가 난 얼굴이야. 잔뜩 심통이 났어. 그러면서 순간 자기 동생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걸 보고 뭐야? 내가 가장 힘들게 땀 흘리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정성스럽게 가꿨던 좋은 것들을 골라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아벨을 더 사랑하시나 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근데 이게 가인 생각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미 가인과 아벨 속에도 거짓말장애 욕심장애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인이요 순간 동생 아벨이 너무 미워졌어.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딱 걸려버리니까 가인도 모르게 가인 몸속에 들어온 살인자 마귀의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어. 돌을 집어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그 동생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무시무시할 만큼 잔인하고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또 닮은 사람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 속에 불어 넣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로 태어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하나의 기억장치 잃어버리지 마. 그걸 하나님이 선악과로 만들어주셨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눈에 보
보이지 않지만 내어 쫓겨난 먹이 사탕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딱 가졌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어. 절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났어요. 예배 큰요 마귀 사탄이가 이 땅에 분을 내며 내어 쫓겨났다. 이 땅에 내어 쫓겨난 마귀 사탄이가 어떻게 활동하냐면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것처럼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으로 덮고 있다니까.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 자꾸만 머리가 복잡할 만큼 어지럽게 혼돈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마귀는 어둠이야, 어둠. 사탄은 나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살인자 도둑놈이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 주인인 것처럼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 이런 거짓말쟁이가 없어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되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셔. 으르렁거리는 힘센 젊은 사자처럼 자꾸만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앉아? 근데 하나님을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 떠나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기억장치로 선악과를 만들어주셨어. 혀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어떻게? 이 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요 마귀가 뭐라 그런지 알아? 하와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비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살짝 비틀어버리는 게 비진리라 그래.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헷갈리게 만든 거야. 순간 하와가 그래?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 말을 듣자마자 이 선악과가 눈에 숑숑숑숑 들어오는 거야.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랬어. 똑똑해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이 선악과가 보였다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의 시작이 된 거야.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시는 엄마 아빠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거짓말쟁이 마귀가 들어온 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 이 아이가 자기도 몰라. 내가 하는 말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말인지도 몰라. 그냥 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내가 느끼는 감정 다 마귀한테 조종당하면서 오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순간 슬픔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슬퍼져. 두려워!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두려워, 무서워, 싫어. 나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잘 거야. 나 혼자 화장실 가는 거 싫어. 이런 거야. 마귀가 미움! 하면 순간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막 자라. 씩씩씩. 그리고 마귀가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지 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 할 거야 이런다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어 나를 죽이는 마귀가 있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도 이 사탄의 밧줄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마귀는 우리 사람보다 힘이 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힘이 세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만이 마귀에 묶여있는 우리 사람을 마귀 손에서 끄집어 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셔서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니야.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늘에서 돈이 뚝딱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 뭔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 아주 경건한 모양으로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잘못했잖아!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있어. 뭔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맞아요? 오늘 무엇을 설명해 주려면 창세기 3장 15절 사탄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나를 죽이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예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해서 자꾸만 어려움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참 제사장 예수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알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 끌려다녔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내 몸에 꽉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접했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딱 한 가지.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그리스도가 자꾸만 느껴지고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왜 자꾸 불러야 되냐? 원래 여러분들은 마귀 손에서 놀아났어. 마귀 자녀로.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들을 속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자꾸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말라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여. 마귀 손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잡혀서 끌려다니기를 원해. 하나님을 떠난 마귀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가득 넣어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괴롭히는, 나를 속이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걸 해야 돼. 아멘. 밟아야 돼요. 자꾸 밟아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날 가인처럼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이거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 일곱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누구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순간 마음에 짜증이 날 때도 마귀야 신경질 나도 마귀야 미움이 찾아와도 마귀야 쟁쟁 거리고 싶어질 때도 마귀야 친구가 미워질 때도 마귀야 하나님이 없다고 마귀가 속일 때도 마귀야 자꾸 밟아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즉각 여러분들 앞에 도와주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를 때마다 전 세계에 마귀에게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나와는 상관없다고 속인다. 하나님 만나는 신이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탄 마귀 머리를 받는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꽁꽁 묶여 떠나가라. 자꾸만 느껴야 돼.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의 감정이 움직여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자꾸 그리스도가 움직여지면 드디어 전 세계에다가 여러분들을 뛰어버려.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로. 바로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 덩어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뛰어버려요. 절대 속지 말 것. 마귀는 야! 너만 그리스도만 알면 돼. 너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 너만 구원받으면 됐지. 왜 다른 친구들한테 자꾸만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해?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절대 우리는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걸 꼭 알려주는, 전달하는 복음의 멋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사탄의 심부름하며 지옥까지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자신과 영적 싸움하여 내 감정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